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노수민입니다. 저는 오늘 안동시에 위치한 한국애총 자연염색 김춘화 명인님의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닮아가는 김춘화 자연염색 명인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기 지금 다 널려 있는 게 지금 먹염색 하신 거죠? 네. 네, 아주 날씨도 좋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먹염색이 아주 멋이 있는데 이렇게 좋게 멋지게 먹염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염색은 첫째는 좋은 먹을 선택해야 하고 둘째는 먹을 곱게 갈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먹 물과 무르 비율을 잘 맞춰야 먹염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명희님, 지금 이것은 지금 먹물로 원하는 천에다가 먹염색을 하는 과정이죠? 아, 네. 그러면 우리 그 먹염색하는 과정을 명희님이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지금 정연된 피염물을 먹물에 염액에 담가서 15분 내지 20분 골고루 주물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염물을 적당하게 짜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짜서 먹무늬염을 할 겁니다. 염색한 천을 문양을 내겠습니다. 이래 구겨서 문양 내기. 두 번째는 비틀어서 문양 내기. 이 비틀어서 문양을 내면은 꽃 모양이 됩니다. 꽃 모양으로 정말 아름다운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름을 잡아서 문양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해서 말려서 수세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게 어디 저 앞에 있는 건가요? 아, 비틀어서 문양을 낸 것이 이겁니다. 비틀어서 문양을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진짜 꽃무늬가 나왔네요. 네. 네. 꽃무늬가 나왔습니다. 주름 잡았는 것은 너무나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주름 잡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구겨서 마음대로 구겼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피워서 다려 놓으면은 이 문양이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희님 제자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최미자라고 합니다. 그 명인님께 지도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네, 배울 것도 많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영희님, 자연 염색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본격적으로 자연 염색을 매달린 것은 1992년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공예 활동과 붓글씨 사군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께서 늘 조각볼을 이어서 만드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명희님, 그 안동삼으로 만든 딸이 자연 염색으로 유명하시던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동 삼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삼배는 인류가 사용하는 섬유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삼배는 흡수성이나 통풍성이 좋아 여름 옷감으로 참 좋습니다. 염색하는 사람은 어떤 색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섬유에 물을 들이는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동 사람이어서 안동의 직물인 삼배를 가지고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 삼배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 높습니다. 비싼 삼배를 사와서 염색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배를 짜기 전인 삼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면 어떨까 늘 생각하다가 안동 삼을 염색해서 딸이 모티브로 안동 관광상품 공모전에 장신구를 만들어 출품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명희님은 자연 염색의 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이나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색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색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색을 낼 수 있다는 데 큰 매력을 가집니다. 그 명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시켜서 전승 제자를 많이 길러낼 계획이고 제가 개발한 이제 딸이를 모티브로 안동 삼을 만든 작품을 전 세계에 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하루 종일 먹 염색도 보여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먹 무늬염인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입니다. 제 손에서 탄생하는 것이어서 독특하고 저만이 이제 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